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. 당신 치매야? 산부인과는 왜? 그냥 정기검진. 지난달에 받지 않았어? 혹시 너 임신한 거야? 왜 대답을 안 해? 당신 내 남편 맞아? 내가 어디가 아파서 갈 수도 있는 거고. 그래, 혹시 임신했다고 치자. 당신 표정이 그게 뭐야? 임신했으면 내 손 끌고 가서 애라도 지울 것 같은 표정이잖아. 아이고, 왜 사람 표정 가지고 이상하게 몰아붙여. 걱정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. 부부 사이에 애 서는 게 걱정할 일이야? 그러니까 왜 대답을 안 하냐고. 어? 팀장님! 가. 이수진님, 네, 들어가실게요. 네. 어떻게 오셨어요? 아, 네. 저는 그 이수진 환자 남편인데요. 아, 방금 진료실 들어가셨어요. 아, 그래요? 안녕하세요. 남편입니다. 여긴 어떻게 왔어? 앉으세요. 착상후 유산된 경우인데 임신 초기 유산이라고 합니다.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대체로 염색체 이상이 많고 간혹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.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면 습관성 유산이 되는데 아내분은 건강해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. 뭐 별다른 이상 징후도 안 보이고요. 당분간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게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